이번 시간 텅잉 2편입니다.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. 이전에 강의했던 텅잉 1편 강의를 숙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셨다는 전제 하에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. 클라리넷 텅잉에는 부드러운 텅잉과 짧은 텅잉이 있죠. 앞으로 짧은 텅잉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부드러운 텅잉까지 차례대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. 텅잉의 동작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제가 세종대왕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한글로 텅잉에 관한 설명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세종대왕님을 굉장히 존경을 해요. 먼저 투 하면서 혀가 리드에서 떨어지는 동작이 한 가지 있고요. 그 다음에 투, 후, 후 하는 발음에서 호흡이 나가면서 음정이 결정이 되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웃, 투, 이렇게 시옷 발음이 들어가면서 혀가 마우스피스와 리드 끝에 붙는 동작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돼 있어요. 이번 시간에는 혀가 리드에 붙는 동작, 즉 소리를 끊는 동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. 우리가 보통 텅잉을 배울 때 툿툿툿툿 뭐 이렇게 하라고 이제 많이들 배우실 거예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툿툿 웃, 이제 시옷 발음이 들어갈 때 이제 리드에 붙는 동작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웃 하는 발음을 했을 때 뒤에 잡소리가 남지 않도록 명확히 그리고 빨리 잡아줘야 한다는 겁니다. 들어보시면 아시겠죠?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요. 클라리넷 연주할 때 시옷 발음이 재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과 1편에서 설명했던 그 혀의 위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. 그리고 리드와 피스 끝에 정확하게 닿아야 한다는 점이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혀끝, 네. 이 혀끝 부분이 리드, 피스 이 끝부분에 정확하게 닿아야 된다는 거죠. 그렇다고 리드를 강하게 깨물어버리는 건 아니에요. 리드의 떨림을 재빠르게 멈춰야 된다는 의미로 혀에 힘이 가해져야 됩니다. 이론적으로는 어렵지는 않지만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어요. 제가 레슨할 때 금방 적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걸리시는 분들도 있긴 했는데요. 대부분 여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. 자,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음역, 저음역에서는 이 동작이 쉽게 되는데 이제 이음역에서는 이제 깨끗하게 잡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.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요 소리가 깨끗하게 딱 잘라질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지금 1편, 2편에서 강의를 했지만 1편과 2편 내용 두 개 다 챙겨서 연습하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양이 그렇게 적지 않고요. 그리고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무작정 연습하시는 것보다는 강의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다음번 강의에서는요. 혀가 떨어지는 동작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. 그때까지 강의를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해 보세요.